여기저기 가을이 묻어 있어요. 바람결 끝에 습기도 사라졌고, 나뭇잎 끝엔 단풍이 들기 시작했네요. 계절 중에 가장 화려한 계절이 꽃피는 봄이나 울창한 여름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가을인 것 같아요. 단풍이 드는 걸 보면 생명을 다하고 사그라들기 전에 하얗게 죄가 되기 전에 바라는 빛깔들처럼 최선을 다해 꽃처럼 피어나잖아요.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하나의 뿌리에서 두 개의 줄기가 남아서 마치 절에 찾아오시는 분들께 합장하고 인사하는 것 같은데요. 650년된 은행나무에 위엄이 느껴집니다.
고종 황제가 폐위가 됐어요. 그러면서 군대가 이제 일본 군에 의해서 이제 해산되게 됐는데 그 군대 중에 일부가 이 설봉산으로 숨어들었다고 그래요. 아, 이 산으로 이제 이 산으로. 곳곳에. 그래서 이제 일본군들이 이게 되던가 그럴 겁니다. 파견을 해서 이 주위에 민가하고 이 영어람을 만든 전설을 시켰어요. 아. 그래서 대웅전 같은 경우도 불교식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그때 방식이... 전소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저 밑에 있는 서원에 있는 목재를 갖다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대웅전 규모가 좀 적어요. 까는 데보다 올라오는 길에 서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목재를 갖다가 와서 대웅전을 특이한 케이스죠. 와, 이것도 역사의 한 장면으로 그러니까, 남겠네요. 그게 그렇게 전수가 안 됐으면 뭐 복장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나왔을 텐데 기록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만 하고 있는 거죠. 꽃이 핀다 그대 떠난 이 빈자리 곁에 없을 뿐인데 멀리 있을 뿐인데 슬픔은 하루 소리 없이 꽃이 핀다 Thank you.
이제 가려 합니다. 아픔은 남겨두고서 당신과의 못다한 말들 구름에 띄워놓고 가겠소. 그대 마음은 채우지 못해 참만이도 눈물을 흘렸소. 미안한 마음 두고 갑니다. 꽃이 피고 Thank you.